엘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갑시다. 저번에 여기서 멈췄었죠. 내가 딱 일로 가라고 길 정해놓고 껐나 보다. 저번에 이제 잠깐만요. 오벨리스크에 왔죠. 오벨리스크가 어딨어? 오벨리스크를 지는 태양이 붉게 타오르는 포옹으로 날 끌어당긴다네. 자, 그러면은 갑시다. 이쪽이겠죠? 좀 세이브 해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지. 그냥 가면 되죠.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는다. 꼴을 보니까 여기 맞는 거 같죠? 예. 이 강아지 주인공 파티. 야, 잠깐만, 자. 진정해.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세냐? 내가 손댈 것도 없네요. 그냥 다 씹어먹네요. 이제 일반 파티로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냥 씹어먹죠? 그냥 아예 손 떼고 있었는데 그냥 잡아먹죠. 훌륭합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걸 왜 갖고 있어 아직까지. 아, 뭐가 왜 이렇게 많나 했네. 씨, 이게 뭐야. 중요한 거니까 다 넣읍시다. 이건 필요 없지 않나? 일단 갖고 있으라 그래. 자, 가져갈 거 가져가고요. 도끼를 더럽게 많이 줬네요. 이건 뭐야? 아, 와뽕. 이래저래 많이 줬죠. 야, 이거 나 저거 여섯 갠데도 부족한데? 주문 타격 마법봉이라고? 아니, 이거 구레벨 주문 주문 타격 얘기하는 거야? 아, 개사기네. 아니네. 아, 돌파랑 마법 관통이네.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얘네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안쓸 거지만. 별로잖아. 아이템이 아주 잡스럽게 나왔죠. 넣어둡시다.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 제가 어제 언데드 했는데 아직 손도 못댔기 때문에 오늘 빨리 해서 오늘 깔끔하게 편집 안 해도 되게끔 진행하고 언데드 호드까지 언데드 호드 해서 아, 언데드 호드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언데드 호드 편집을 해야죠. 이제 오늘 언데드 호드랑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일드서지 2배의 레벨을 주문. 잠깐만. 뭔가 지금 꼬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아니야? 잠깐만. 그럴 리가 없어. 잠깐 한 번만 더 가봐. 그리고 뭔가 다른 게 나오잖아. 아니냐? 잡았던 거니? 에이, 잠깐만. 아, 나무 옆에 누웠다네. 여전히 난 북쪽으로 갈수록 잘... 아, 나무 맞죠? 아, 깜짝 놀랐네. 첫 번째 뱀이 나와서... 아, 북쪽 동서남북이었나? 여기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봐. 가면 알게 되겠지.
아, 중간에 저런 헷갈리게 저런 거 넣어놓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 이걸 저장하면 어떡하니? 잠깐만. 북쪽으로 갈수록 난 자유롭대. 잠깐 이 새끼들 잠깐만 이 나무로 가는 건 맞지 않을까? 아 나무가 좀더큰게 있나? 아씨 뭔가 잘못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심각하게 잘못된 거 같은데. 동쪽으로 한번 가보자. 세이브 파일을 열어서 잠깐만요. 아, 씨. 크게 잘못되고 있어. 동쪽으로 한번 가봐. 여기로 와서 북방으로 간 다음에 나무를 만나지 않을까? 그게 맞겠지. 맞다면은. 아니야, 그럼 저쪽이 맞는 거야. 어? 잠깐만, 여기를 다 가봐. 일단 가고 생각해. 여기 아니죠? 그쵸? 그럼 저희가 맞아. 저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일단은. 아, 잠깐만, 야. 여기가 맞고, 여기서, 서쪽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나는 추운 북방으로 도망쳤다니까. 여기서 북방으로 가는 것 같다. 그쵸? 동서남북이었죠 아까? 전에? 그치. 아, 이거 손 많이 가게 하네 게임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진짜. 더 가라는 줄 알아, 석쪽으로 쭉 가라는 줄 알았는데, 한 번만이었네요. 아, 김이남 써라. 짬도 남는데, 너희도 이거 쓰고. 방어해줘서야, 그치? 물리 공격하겠지? 자, 풀었죠? 우선, 상급자재 먼저 쓰고요. 지금 뭔가 건거 같은데, 캠비온이. 캠비온 효과 뭔지 몰라서 해제됐어 지금. 맞았나 봐. 걸었고 감속 걸고 죽었잖아. 뭔가 온다. 침묵 걸어야 돼. 이거 침묵 걸어야 돼. 침묵 걸고 이미 썼네. 침묵 또 걸고 다 걸어. 어차피 여기서 얘네를 처리를 해야 돼. 감속 걸어. 반짝가루 걸고. 게임 왜 이렇게 오묘해졌냐? 저주 걸고 죽였냐? 얘부터 죽이고 너희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얘가 다 하는 것 같다 어째? 골을 볼수록 연쇄번개 씁시다. 가속. 야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너무 강력하잖아. 자이라 빠져.
니네한테 연쇄봉기가 안 통하나? 너도 상위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쓸 필요가 없다. 야, 아무리 봐도 일단 해놔. 뭐 3차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끝이야? 너무 쉬운데? 특정 맵만 난이도가 높았나? 약간 너무 흐잡하잖아. 어제 나름 고생했던 것 같은데, 전투할 때. 실망이야. 나가서 한번 팔아줘도 되겠는데. 아이템이 아주 푸짐하죠? 여기서. 나무 옆에 누웠네. 여전히 북방이 자유로우니. 난 북쪽으로 갈수록 자유롭네. 북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나간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고요. 빨리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학급 회복 쓸데없이 치는 건 진짜 혐의다. 얘는 근접을 가면 안 돼. 너무 금방 지쳐. 유일한 존재 이유인데 지금. 야, 버프. 잠깐만. 이거는 일단 가고 AI 끄고 가. AI 끄고 와서 바로 멈추고 AI 꺼서 다시 켜고 걸고 플레이터 해야죠. 아니면 시간 정지가 없구나 지금. 기미남도 없고. 너는 기미남 하고. 아, 너가 조금 애매하다. 너 일단 살아야겠다. 쓰고. 방어조 어딨어? 첫 번째에서 그냥 지금 막는 건 하나도 안 썼는데, 얘는 공기를 둘게 혹시 모르니까. 야, 죽이러 가자. 야, 끝내주는구만 아주. 때려지고 있죠 지금? 얘 그냥 연구 때리면 될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잠깐만. 우리 애들 우리 애들만 아파하잖아. 나름 센가 보다야. 감소 걸고 반짝가루 쓰고. 빨러다 빨러. 돌파 쓰고. 빨리 써. 그렇지. 감속 한번더 걸고. 반칙을 한번더 걸고. 여기서 아예 뽕을 뽑아. 이 페이지 없게 저렇게 나왔는데. 주문 다 때려봤고요. 좋아요. 훌륭하죠, 아주. 연쇄번개 치고. 연쇄번개 안 통하면 아예 안 통하나 보네. 6레벨 주문인데 통하겠지. 이거 안 통하면 아예 안 통하는 건데. 안 통하네. 아, 고마워. 고마우면 됐어. 고마우면 됐어. 뭐야, 야, 뭐야! 잠깐만, 언제 5인팟이 된 거야? 아니, 이것들이. 3번 죽이면 되네. 길게 볼게 없네. 주문 타격 쓰고 그냥 죽이면 되네. 그쵸? 뭔 일이 있었길래 아이템이 이렇게 바닥에 다 있어. 화이트 드래곤의 비늘을. 일지. 나중에 읽읍시다, 일지는. 이 상태에서, 얘가 다 죽였나봐, 얘네들을. 자, 쓰고. 너무 애매하다, 야, 인간적으로. 일단은 소환해. 일단 소환하고, 너가 주문 타고 쓰고, 여기까지는 딱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도 그냥 때리러 가. 때리러 가. 때리러 가. 쓴 거야, 주문 타격? 벌써? 썼네? 너왜 이렇게 다재다능하니? 아, 깜짝 놀랐네. 플레이타가 지금 법사진 몸빵 했죠? 죽여 빨리 죽여. 이상한 거 쓰잖아.
그렇지. 해방됐고, 꺼지시고. 함정 너무 많다, 야. 함정 발견해봐. 아이씨. 준게 별로 없는데? 쪽지 읽어봅시다. 이 책자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일지로 카이솔린 우투 위스탄경이라는 이름의 뭔가의 것이다. 책장들은 새로 누렇게 변색되었고 갈고리 발톱을 위해 걸어 찢어졌지만 다양한 단편을 여전히 읽을 수가 있다. 카이솔린경은 성체 2층에서 대문과 대빌들 뚫고 찾는 길 위험 속에서 마법이 죽은 땅 파란 방과 앞으로 억제할 수 없는 땅 붉은 방에 대한 기록을 했으며 광의 호를 재조립해야 한다고 했다. 카솔린경의 언급 중한 가지 포탈들에 대한 것이다. 그는 한번 들어섰던 포탈로 다시 들어설 때 처음 왔던 곳과 다른 방에 나오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그것이 위로를 뚫고 지나가는 길을 찾는데 중요한 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전에 그의 공경에 대한 비질기사단의 배반에 대하여 카이솔린경은 전적인 혐오감을 지루하게 펼쳐져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50년 이상 되었던 만큼 특별히 이상하게 보인다. 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네? 나 이게 필요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여기 가득 찼네요. 갖고 있어봐. 환갑, 창. 야, 이게 안 들어갈 정도면 안 되는데? 뺄까, 뺄까? 혼돈의 건 빠질래? 아, 이런 거 빼자. 저런 쓰지도 않는 거 갖고 다니지 마. 석탄. 야, 이게 뭐니?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다니니까 일거리가 커지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이걸 들고 다녔다는 게더 웃긴 나는. 아, 내 생각에도 골 때리네. 진짜 아이템 많이 넣어놨어. 일회용으로 쓸만한 아이템이 되게 많아. 자, 됐고요. 옛날 게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다. 좀 발견하면 안 되냐, 슬? 이제 바닥 좀 보고 다녀라. 가자. 아니, 미치겠네? 아, 이걸 발견을 못 한다고? 내가 지금 함정 찾기가 몇인데, 반지도 있는데. 아니, 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야! 찾아, 함정을! 자, 가자. 여기였죠? 북쪽으로 갈수록 자유롭네. 정신 안 차린다. 나왔다. 전체 경험치 먹었고요. 너 뭐하는 놈이냐? 여기서 삼라만상 카든가 그거를 먹으면은 힘을 올려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힘이 아니라 뭘 올려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대가를 준다면 널 죽이고 뺏으면 되잖아. 일단 죽이고 생각합시다.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쎄 보이죠? 한 바퀴 돌고 갑시다. 마법으로 한 바퀴 싹 돌려주고요. 어유, 진짜 세긴 한가 본데. 여기 있는 시점에 세긴 하겠지. 대기 한번 때리고. 다 풀렸죠? 아, 소환 먼저 해라. 역시 두 바퀴지. 핵기샷 소환해. 상의 정령 소환하시고요. 네가 소환할 게 없다 인간적으로 너무. 이거로 써라. 이게 낫겠다 그냥. 딱히 끝나도 되니까. 아이 뭐야 이거 화면 왜 이래?
이제 걸어줍시다 이런 거. 어,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 이런 거. 야, 저 오래 걸린다 확실하게 정령 소환이. 가속. 자, 이거 발리가 줘 그냥. 어, 발리가 주고 발리가 크리티컬 히트 쓰자. 야 뭐야 야왜왜왜왜왜왜왜아 새끼 이거 첸 이거 야 죽여 그냥 아 분신 둘을 뽑는다고? 미치겠네. 야 어떻게 제가 소환돼가지고 칼날 방벽으로 데미지를 넣냐? 와 진짜 운 더럽게 없다.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신감? 일단 얘를 죽여야겠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임무엔이 버텨줘야 돼. 버텼고 나오시고 임무엔. 임무엔 아웃 당했는데. 아 이거지. 아씨 골 때리네 얘네들 또. 야, 근데 이건 여기다 소환한 게 맞는 거 같은데 나는. 소환하자 그럼. 아 빨리 뭘 봐. 아 재수 더럽게 없다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야, 나 선해 그러면은. 어,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어 플레네타. 나는 이거라도 해. 어 이거라도 하고. 지금 기미남을 쓰면 안 되겠지? 어, 이제 핵키샷 쓰고요. 뭐 사라져도 상관없는 이런 것들 써줍니다. 이거 얼마나 가냐 시전 시간? 레벨로 가네요. 이거 오래 가긴 하겠다. 저거 갑주 하나는 되게 좋다. 아니 진짜 첸 소환하네. 미친놈이네. 여기서 소환하면 또 싸울 뻔했네. 기미남을 쓰고 어 너는 향상된 가속 걸어주고 아마 이게 비슷하게 되겠지? 너는 이제 칼날 써주고 이 괜찮게 될라나? 일단은 타이밍은 그렇게까지 엇갈릴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써줍니다. 둘다 스탠바이 하고 얘는 힐인데 얘는 크리티컬 히트해서 빨리 죽입시다. 얘로 가속 걸고 힐인드 크리티컬 히트 쓰고 빨리 가속 써줘. 쓰고 상급 자주 쓰고. 아 적대가 안 된다고? 이거 썼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아 이러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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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 떨어뜨려. 괜히 나대지 마. 혜성 안 적대 안 돼서 안 통했어. 야 잠깐만 연쇄 번개서 그럼. 그냥 때려. 죽었고요. 여기서 그냥 싸우자. 어. 아, 뭐 얘 왜 죽었어? 아 이해가 안 되네. 아 티플링이 86 피해라고? 얘한테? 아 독한 놈들 진짜. 얘네 둘만 아껴두고 이거 쓰고 내 놈이 할게 없다. 방어조화 쓰고 한 번만 딱 막아줬으면 깔끔하게 풀렸는데. 이거 써. 너도 아껴놔. 너를 빼야겠다 일로. 어차피 얘 보려고 얘는 데려가는 거니까 빼고요. 쓸거 쓰고. 아 강한 상대 가서 안 걸어줬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침묵 걸어도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어, 됐고요. 아, 조금 시간 아깝긴 했는데. 여기서 그냥 아싸리 침묵 걸면은 적대되지 않을까? 적대 안 되네? 야, 그럼 때려 그냥.
좋아, 얘 때리면서 너는 힐해야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왜 이렇게 아프니? 그 티플링 은신 공격 때문인가 보다. 티플링 잡아야 되겠는데. 신탁을, 아니야, 가, 이거는. 아, 얘로. 일단 돌피부 쓰고, 일단 허상분신 쓰고, 감속 쓰고, 너가 돌피부 써야 돼. 넌 살아야 되니까 돌피부 써야 되고. 이 녀석 빼버려. 빼고, 조금 졸렬하긴 한데, 이렇게 하자. 몬깡으로 살아있는 거니. 때려봐. 얘 주문타격 써주면 딱될것 같아. 나 혜성 쓰자. 혜성 통하겠지? 연쇄 번개. 잡 걸면 되겠네요, 슬슬. 아, 얘가 문제구나. 야, 죽었나 보다. 죽어, 죽어, 죽었지? 이게 안 죽었다고? 아, 연쇄 번개 맞으면 죽을 거야. 연쇄 번개가 안 통할 만한 그 티어는 아니니까. 일단 위로 둘 넣었고요. 아, 너무 좋은데? 상급 저주 쓰고요. 감속 한번더 쓰고. 반짝거리 쓰고. 야, 너무 사기다, 진짜, 아무리 봐도. 좀선 넘는데, 얘는. 너무 강한데. 그냥 물약이나 먹어. 내 생각엔 같은 편첸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옳지 않아. 얘, 너도 저주 걸어놔. 걸 필요 없지만. 시간 정지 각 제너. 그렇지. 너무 사기다. 이름 좀 보자. 지옥 살쾡이 티플링 어디서 티플링? 뭐가 티플? 얘가 티플링이야? 어디서 뭐 찍히지도 않는데? 시간을 멈추긴 했는데 딱히 뭐할거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멈췄을 뿐이지. 지오사갈킹이한테 써봐. 연쇄번개나 쓰자. 연쇄번개 얼마나 좋은 기술이야. 차분해서 좋다. 그리고 첸좀 꺼지라 그래. 아, 첸 때문에 발리가 뒤지겠어, 이거. 난 빼놔. 아, 첸한테 죽은 거야, 비콘이야? 아, 미치겠네. 야, 이거 소환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첸이 다 죽였어. 아이. 아, 이왜 이러냐? 아, 짜증나. 일단은 향산에 가서 걸고, 걸고. 어떻게 해야 되지? 첸 때문에 죽어, 첸 때문에. 그감이야, 쟤. 됐다,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위치 재조립해. 가고, 비코니아 일로 빠지고. 거슬리니까. 아, 너도 일로 빠지고. 빨리빨리빨리 걸어봐. 언제 거니? 좋아요. 쓰는 거냐? 가속 쓰고. 이거 이렇게까지 힘들게 잡을 애들이 아닌데, 지금. 첸 때문에. 개고통받고 있어. 뭔 짓이야, 이게. 야, 위로 써. 여기, 야, 누구였어? 그 세네. 쌍수 티플링 어디 갔어? 일단 얘부터 집어넣어. 돌피부. 허상분신. 어디 보자. 이거 게임이 약간 미묘해지는데? 혜성. 썼죠. 신탁 쓰고요. 야, 얘도 집어넣어 버려 그냥. 거슬려. 괜히 위로 있는 게 아니거든. 저 티플링 쟤도 집어넣어.
얘도 문제야. 야, 첸좀 꺼지라 그래. 아이씨, 개불편해, 진짜. 비코니아, 첸 때문에 죽어. 첸 64피에 들어갔어. 여기도 있네? 너는 그냥 여기 구석에 처박혀있어. 개불편해. 저얘 죽이고 순식간에 다 꺼져. 레벨업 카드 나왔다. 홀보석이랑 왜 운목조 얘네? 삼라만상 카드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야, 뭐이 정도 갖고 또못 먹고 그래. 모든 걸 수용할 줄 알아야지. 야, 뭐 이런 걸 끼고 있냐? 자리 엄청 많다. 하여튼 저 슬롯 자리 왜 이렇게 많지? 사슬갑주. 이렇다 할 만큼 좋은 건안 나왔네. 홀보석 나왔고요. 아, 지팡이가 없는데? 아,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나 이미? 갖고 있는데, 에이,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쓰는 거였나? 어, 레벨 상승. 아, 잠깐만. 저장은 한개 해줘, 그렇지. 아, 첸좀 꺼지라고. 꺼지라고 좀. 카드 한 장을 뽑는다. 야. 이런 거에 굴할 내가 아니지. 뽑는다. 내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아, 야, 왜 광대예요? 다음에 뽑아야겠다. 지금은 결정돼 있나 봐. 지금 이 템포에서 뽑으면 안 되나 보다. 위로에서 들어가는 애들 나올 거거든요.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레벨업 누가 했어? 비코니아? 비코니아 제발 좀 살아줘라. 너무 약하다 진짜. 대체 숙련도 왜 주는 거야? 쓸모없다는 거 이제 알거 아냐. 너무한데 이거? 아뭐 없는 것보다야 뭐 낫긴 하겠다만. 아, 하이어빌도 좀 여유롭게 좀 풀어놔. 뭐 이게 애매하게 줘. 집주소 에드윈? 에드윈이 진짜 백이죠. 9레벨 좀 풀렸습니다. 6레벨 좀 하나 풀리고. 야, 이거는 그냥 개박살 났는데? 하이어빌리티는 필요 없는데. 얘 칼라 얼마 먹냐? 3이야? 이거 쓰자 그러면은. 이거 나 시간 정지자 안 쓸래? 솔직히 시간 정지가 내 마음 편하고 약간 이제 여유가 있긴 해도 지금 들어갈 건 아니지. 여기서 에너지 칼라를 하나랑 혜성 하나 넣으면 돼. 그쵸? 6레벨 주문도 하나, 두개 풀렸네요? 6레벨 주문 좀 넣기 애매한데? 싸게 들어갈 거 없냐? 쉬는 시간 4 정도로. 석화해제, 연쇄번개, 오도, 원자분해, 텐서변신. 텐서변신 쓰면 안 되지. 침묵 하나 넣고. 침묵 다 넣어. 야, 침묵 그냥 다 박아. 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정의의 마법 이펙트가 디보프 걸린 것 같아. 레벨이 높아서 미로가 지금 오래 가거든요. 더럽게 안 나오죠. 이 정도면 싸우고 있는 도중에 나올 리는 없겠다. 언제 나올 거야, 그래서. 나왔다. 좋아. 얘는 맞아도 주문 쓰는 그 기능 없네요. 그냥 맞으면 풀리네요. 한대 맞고 공카로 왔죠? 야, 장비 푸짐한 거 보소. 뭐야? 너가 마법포 안 갖고 있냐? 가속물약까지 나왔네. 슬, 네가 가속을 먹을 때가 됐어. 이제 끝물이야. 내가 많이 죽지 않았나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얘가 갖고 있네. 왜 제가 갖고 있냐?
빼고 다뭐 판매용이니까 빨리빨리 가져갑시다. 자리가 없겠는데 이제 슬슬. 전판갑에 전판갑이 플러스 원이어도 제일 비싸지 않을까? 자리가 있으시냐? 어디 보자. 이제 이걸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가자고? 그 전에 카드 한번 뽑고요. 이런 애들 대체 왜 아직까지 소환하고 있는 거야? 불꽃. 빅녀. 불꽃은 무슨 불꽃이야? 빅녀시지. 뽑아. 유리열. 아, 야, 내성굴림 낮아졌다. 뭐야? 아. 미치겠네. 다시. 페어. 야, 이거 이렇게 뽑기 힘들어?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아, 짜증나서 못하겠어. 가자. 저런 거 없어도 난 강해. 난 강하다. 드디어 나 이길 엄이거든요. 여기 웹이 끝나고 이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벤트가 나온다기보다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거죠? 마인드 플레이어가 나오네요. 아니, 약간 이제 일리 시드들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40분이나 지났네? 난 도박킴이 오드랜드 부탁으로 봉인전을 찾으러 왔어. 2층이 지배자라면서 유리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건 갇혀버렸다는 거군.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되게 기뻐하고 있죠? 니 부하들은 어떻게 됐어? 아, 연쇄봉기 맞았어. 대기하면, 아우, 야! 여기서 나오네, 데뷔 쉐이드가. 9000짜리지, 경험치? 쏠쏠하게 주겠다, 이거 같은데. 구성이 똑같다, 야, 저층이, 고층이랑. 고층이라고 해야겠고, 이게 내려온 거지? 한번 정상으로 갔다가. 파급회복으로 잘 채워주고 있죠. 아이, 그만. 아이씨, 독한 새끼. 아이, 치료하지 마. 좋아요. 이동합시다. 아, 나 여기 기억났어. 맵. 나 여기서 꽤 헤맸던 것 같아. 헤맨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헤맸던 것 같아. 여태까지 오면서 얻은 쪽지로 먹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것도 힌트였던 것 같고. 저 위쪽에 드디어 그놈들 나오네, 마법걸레. 잘 사왔죠? 양손검. 아마 여기선 이제 아이템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예 깰수 있게끔. 어디에서 일반 아이템들 잔뜩 나와서 그걸로 깨라고 준거 같던데. 진작에 줬어야 됐어. 이제서 뒷북이야. 아, 왜 이렇게 느려? 아, 무겁다, 이제 법사도. 아씨, 뭐야, 저 거미줄이야? 해줘, 해줘.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되냐, 시간 맞아? 안수치료 해줘. 빨리 빨리, 그렇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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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패세요. 빨리 빨리 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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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속 되냐? 안 된다. 그냥 때려. 비밀 이펙트를 안 만들어놨나 봐. 비밀 자체를. 약간 짜잘한 게 나오지 않았나요, 방금?
거미줄은 거미줄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거미줄 제일 싫은 것 같아. 휘감기는 이펙트라도 좀눈 편하고 좀 피하기라도 쉽지. 개 불편해 진짜. 야 이거 주문 타격 반드시 써야 된다고 계속 주네. 하긴 안쓴 사람도 있겠지. 나도 저번에 제 돌파를 나중에 썼거든요. 돌파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보호 채찍은 안 썼거든요. 힙으로 싸웠지. 버프 걸기 전에 점사해서 죽이는 개 막장 플레이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다시 힌트가. 아, 야, 매나 일반 무기 잔뜩 나왔죠? 야, 안 풀어져 함정이라 그런가? 이리 와봐. 너무 아파하는데 얘네들? 완치해주고? 너도 완치 있잖아. 얘도 완치해주고요. 이거 주인공만 가면 되죠? 주인공 가서 힐인대로 그냥 다 때려죽이면 되죠. 와우골렘?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놨어야 됐어. 전에 그 불거인 때에서 와우골렘 나온 게 오바였어. 아이템 하나라도, 아, 좋지, 바닥에. 종류별로 줬어야지. 독한 놈들. 포탈 있고, 일단은 여기 먼저 갔다 가겠습니다. 여기도 가야 되네. 열어봐. 아, 야, 다음 맵이었나 보다. 일단 잡어. 아, 거의 트롤. 아, 트롤 나오네요. 도리깨로 바꿔주겠습니다. 아, 좀 많은데? 거슬리는데? 운석 좀 떨궈봐. 천사도 소환해주고. 그래, 저런 잡몹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얼마나 잘 싸워. 염구 던져 빨리. 그렇지, 깔끔. 얘는 비코니아로 죽이면 되죠? 6초에 한번 때리시는 비코니아님, 때리세요. 정말 정말 느리다. 플레이타가 너무 강해 이 게임은. 소환하면 무조건 개이득이야. 플래네타를 법사가 소환하고 그냥 사라지기만 해도 그래도 전사보다 이득인 것 같아. 얘는 팔라딘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거지. 아이템도 카르소비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지. 대충 파밍해가지고 싹 넘어왔으면은 방아쇠 나왔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 나왔어. 잠깐만. 회장했지? 아, 그렇지. 깜짝 놀랐네. 올라가. 함정 좀 찾고 그래라. 그렇지, 가자. 중내성 엄청 높아. 복사했습니다. 야, 어디서 이건 나오고. 어디서 주워놓은 거냐? 이거 마법으로 만든 건가? 개 뜬금없네. 열어봐. 그치. 싹 청소해줘라. 마법 골렘이 비빌 언덕이 아니지, 지금. 파이법을 알면 이렇게 약하다고. 푸른 기름. 아, 맞아. 여기서 이제 재료를 모아서 가는 거였지. 야, 마법 화살봉이 나와? 언제 저렇게 나오는 거야? 갑시다. 내려갑시다, 이제. 얼음, 뭔 트롤? 불트롤? 불트롤이 이제 냉기랑 산이었나? 그럼 또 걔도 비코니아 하면 잡잖아. 진짜 비코니아 너무 아이템 빨로 지금 잘 써먹고 있어. 범용성이 아주 끝내주죠. 문 열어.
섀도우. 이거는 이거 맞춰서 하는 거죠. 아좀 가서 싸워봐. 대충 싸우시고. 너는 누가 갔다 올래? 니가 갔다 올래? 아, 넌 남아야겠구나. 니가 갔다 와. 색깔 좀 보고 있어. 여기서 보이네? 열심히 싸우시고요. 왜 이렇게 흥분했냐? 뭐 걸린 거야? 너가 걸릴 게 있어? 아니, 아니, 걸렸다고 뜨지도 않아. 상태 상면 좀몇 개를 걸어놨는데 저거. 뭐가 섀도우죠? 아, 잘 골라 죽이네. 다 죽이면은 저걸. 잘했어. 그만 돌아다니고 엽시다. 자, 위에 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파랑색, 보라색, 주황색, 파보죠. 아, 기름이 없네. 잠깐만, 기름 가져야 되네. 이걸 열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다. 갑시다. 이게 돌아가는 길 아니었나? 그리고 저게 길이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돌아가는 길일 겁니다, 아마. 아니군요. 어디로 돌아갔지, 그러면은? 돌아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게 다 길이라고? 여기서 뭐 좋은 아이템 나오지 않았나? 부싯돌과 부싯깃. 여기서 뭐 여기 맵이 기억이 난다. 아, 뭔가 있었어.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뭔가 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반 팔라딘. 반 팔라딘은 뭐니 대체? 정체가. 아니, 반 팔라딘은 뭐야? 설정이 있는 건가? 반팔라딘이라는? 팔라딘이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플레이어는 한 번에 럼 좋아. 끝에서 주네. 열고요. 갑시다. 이런 잡몹들한텐 버프 필요 없지? 손 뗀다. 아, 이 정도는 당연히 이제 잡아줄 때가 됐죠. 이제 반짝가루로 풀리네. 이 정도 법, 이 정도 몹들은 손을 대선 안 되지. 그냥 자동으로 잡아야지. 길을 어떻게, 아, 저쪽이군요. 얘가 길이었군요. 여기 뭔가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다면? 아, 잡어. 이 정도는 잡아야지. 내가 할건 AI만 켜주면 된다. 이것도 못 잡으면 안 되지. 여기서 그래. 여기서 아이템이 나왔어. 바닥에. 얘네를 잡으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귀신가 얘 잡으면 나오나? 근데 아이템이 하도 많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댔거든요. 어차피 잡템이니까. 얘네 2000짜리니까. 근데 여기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헤맸던 것 같아. 아닌가? 왜 없어? 아, 얘가 얘구나. 일리시드 아닌데 스파이드. 아, 여기가 이제 얘네들. 뭐지? 어쨌든 얘네들 그리고 반대쪽 일리시드. 미쳤나 진짜. 저 뭐야? 벌써 항복하고 싶어졌어? 뭐 이렇게 버프를 적게 걸었어? 신탁만 스탠바이 하고 있자. 주문 타격 맞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기본 아이템으로 유지하고 있나 봐요. 견습생이 일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앵거 바달 나왔죠. 장검류 사용 사용자의 힘을 하루 한번 22로 맞춘다. 60에 이제 60초 동안 유지되고요. 앵거 바달 주자. 플러스 4 무기 있어야 돼. 데미지가 안 들어 그냥 아예. 앵거 바달 불검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솔직히 화염 피해 빼고는 딱히 없네. 지금 저걸로 돋볼 거는. 자, 너도.
뭔 소린지 모르고 넣어두자. 이건 필요 없죠? 버리고요. 아직 가치가 있겠지. 잠깐만요. 아, 나 갑자기 헷갈려. 너무 할거 많아. 주문 타격. 아, 더럽게 바쁘네 게임 진짜. 아, 뭐야, 물약 때문에 지금 오버된 거야? 아, 버려. 쓸모도 없는 거왜 들고 있는 거야? 아, 그거 뭐였지? 보라색 기름. 아, 기름 색깔 돼 있구나. 망토의 일부이다. 이것도 다 합체시키는 거겠죠? 넣어둡니다. 가자. 얘들아, 뭐 어떻게 된 거니 얘네들? 이거 뭐다 겹치가 됐냐? 포토 겹치기야? 일로도 갈수 있네? 야야, 나와봐. 뭐해? 뭐 하는 거야 얘네들? 뭐야, 왜 이래? 야, 잠깐만, 잠깐만. 빨려 들어갔어, 빨려 들어갔어. 가자. 너희는 여기 서 있고, 너 혼자 들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했죠? 딱 봐도 드래곤 냄새 나죠? 드래곤 취향 진짜 미약한 존재예요. 나는 사라드렉스. 얼마 전에 싸우는 소리가 마인드 플레이어들이 습격한 것인 줄 알았지만 아마 내 놈들이 그 원인인 것 같군. 내 둥지를 흐트러놓는 생쥘만한 반갑다. 아, 얘는 봉인된 존재가 아니죠. 봉인된 존재는 얘랑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어쩌다 여기 온 거야? 아, 마법사가 소환했어. 이거를 떠날 생각. 이게 뭔 개. 잘 가. 드래곤 브레스밖에 볼게 없어 얘는. 이제 우리 파티랑 비빌 짬은 아니지. 아, 근데 너한테 마법 통하냐? 그게 더 궁금하다. 안 통하지 않냐? 슬슬 이제 안 통할 단계 오지 않았나? 근데 브레스밖에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너무 피떡이 돼 있는데 다들. 아, 몰라. 그냥 때려. 설마 브레스 지금 쓰는 거냐? 아, 제법이군 자식. 여기서 풀버프해서 싸우자. 아, 버프 그만 거세요. 아, 진짜. 얘네 둘만 걸어도 잡을 것 같은데, 그냥 둘이서. 다른 애들 필요한 거예요? 플래네타 정도는 있어야겠다. 아, 플래네타. 핵키샤도 필요 없는데, 핵키샤도 다을 언덕이 아니지, 이제. 핵키샤, 정령. 정령, 수장 정령. 너는 뭐 이걸로 던져. 그리고 너는 이거 쓰고 너는 물약 먹고. 다갈 필요가 없다. 볼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AI 꺼두고 얘네만 가. 야, 잘 나왔다. 야, 아주 그냥 끝내주게 나왔네. 이놈이 버그 좀 없어져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너희 셋은 때리러 가고. 보여줘라. 비벼버려라. 뭐야, 안 때리고. 때리고 있는 거야?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까지 갔냐? 어디까지 갔냐? 일단 같이 가. 에드윈 이모엔 빼고.
나는 이거 써야지. 얘는 기본으로 써야지. 게임 또 이상해졌는데? 잘 의미는. 어, 야, 잠깐만. 왜 공격적이야? 야, 뭐 드래곤볼에서 하려고 그러지? 야, 이상한 거 쏘자, 이상한 거 쏘잖아. 뭐 걸렸다, 지금? 아, 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침묵? 아, 때려줘, 어. 근데 쟤 왜 저렇게 마법 잘 쓰냐? 아. 일반 검사. 한 대 때려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잠깐만, 빨리 가. 에이,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 아,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냥 잡아, 그냥. 어, 길게 보지 마, 잡아, 그냥. 그렇지. 안 되지. 이제 와서 드래곤이 덤빌 건 아니지. 드래곤이 아무리 항상 강하다지만, 카발리어가 있는데, 용과 악마 추가 피해라고. 대형한테 소용없다. 플러스 4에? 1에서 6에? 타격 10 들어가네요. 어, 굉장히 세죠? 괜찮네. 어, 육축봉 자체가 딜이 낮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건 텐서 변신이랑 해서 써도,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의 무기는 이상이 존재하지 않지. 되게 별로다. 어, 준게 별로야. 경험치 많이 줬어. 돌아갑시다. 반대쪽 문도 있어. 반대쪽 문도 가보죠. 그래서 그냥 법사가 소환한 그거야. 아니, 법사가 저 드래곤을 소환한다고? 어, 명백하게 프레네타보다 세죠? 어떻게 그 정도로 강해, 법사가? 이 게임에서 법사는 그냥 신인. 더 센 게 있네. 아, 씨.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쟤 못 이기는데? 걔 조롱하네. 야, 겉보다 에드윈 잡아야 돼. 에드윈이 잡을 수 있냐? 프레타 없지? 이거 주문 함정 써야 되거든요? 잡으려면은? 주문 함정 말고 지금 막을 게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절대 면역으로 못 막잖아. 어. 주문 함정. 어, 주문 함정 없어? 아, 주문 함정이 없다고? 주문 함정이 없네? 잠깐만, 잠깐만. 나 못 이기는데 쟤? 아, 데미리치 개오바야. 이거 해방 써야 돼 이러면은. 아, 해방 쓰자 그냥. 아, 안 되겠다 이거. 자, 9레벨 주문 다 빼고 해방 써야겠다. 아, 개오반데 진짜. 어, 이거는 향상된 기미나무 넣어야 돼. 그리고 해방. 야, 어떻게 해방이 9가 들어가니?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이거 시간 정지 써야겠는데? 어, 이렇게 쓰고 너도 해방 넣어야죠. 플레타 소환이랑 해방이 없네. 어차피 주문 타격에는 해방 안 써. 김이남 써라. 어, 아, 다 데려갈 필요가 있냐 이거. 이거 나 갑시다. 어, 데미리치가 있어. 쟤 소환한 거야? 쟤는 뭐 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왠지 버프 걸고 가자.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쓸 때가 아니야. 이거 써야 돼. 풀버프 걸어야 돼. 전사에 한정해서. 한없이 풀에 가깝게 걸어야 되고. 아, 너 아껴놔야겠구나. 턴수를. 아, 이거 써도 아껴지는구나. 어, 써줘, 그럼. 너 이거 진짜 할게 없네,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 이거 뭐 안 통해. 너도 안 통하자. 너는 써야지. 너는 쓸 수 있지. 너는 오랜만에 변신할까? 변신해서 가서 싸울 수가 있냐? 변신해라. 여기까지 보고. 얘가 여기서 하이어빌리대? 저 상태에서? 와, 이거는 어썸한데? 어, 괜찮은데 저거는.
자, 빨리 걸고. 가자. 야, 왜 이렇게 느려? 해서 가자. 싸워. AI 꺼. 꺼. 꺼놓고 때려. 그냥 때려. 너가 써야 돼. 나안 잤냐? 어우, 열받아. 데미지가 나를 혼돈하게 만들었어. 나잘 죽여다. 니왜 말을 안 듣죠? 갑자기 몇 주냐? 5천 괜찮게 주네. 드래곤방 가서 자고 해야 되나? 아니네. 자, 역겹네요. 역겹스. 필요 없잖아, 이런 거쓸 필요. 아, 결국 해방까지 써야 되는 거야? S인만 아껴두면 되겠다, 그러면은. 나너왜안 써? 쓸수 있지 지금. 쓸수 있다. 야, 데미리치를 얻었네. 너무하네 진짜 이거. 진짜 이씨. 이거보다 위층도 있는데. 제정신인 건가? 너도 빨리 걸어. 가자. 아, 야, 잠깐만. 야, 뭐야, 얘왜 이래, 아이씨. 야, 빨리 나와, 야! 아, 풀렸잖아, 이. 계열받아. 무슨 거냐? 하, 가자. 안 꼬였지? 그렇지. S2만 빼줘. 어? 그냥 잡았네? 웬일이야. 쓰기도 전에 죽였네? 잘했어. 너무 준거 없다, 근데, 야. 바닥에 있다. 2만원? 진위소환 필요 없고요. 단검 나왔습니다. 데미리치가 주는 단검이에요. 킹각스급인 데미리치가 단검을 줬습니다. 별의 단검. 5% 확률로 사용자를 한턴 동안 투명화. 드래곤보다 데미리치가 훨씬 강하죠? 드래곤은 그냥 드래곤이고, 데미리치는 반은 리치고, 반은, 뭐라 그러나? 그거를. 신이라 그러나? 어찌됐건. 괜찮네? 야, 괜찮네, 이거? 이거는 어지간한 해주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공격인데. 뭐나? 가자. 나갑시다. 주머니 바꿀까? 저 파랑 주머니. 얘도 있거든요, 파랑 주머니. 일단 먹을 거 먹었고요. 거의 맥스 단계 수준에 있는 템들을 하나씩 주는 거죠. 이벤트를 통해서. 뭐 당연하지만 얘는 이제 해방 빼줘야죠. 너 에너지 칼날 하나랑 해성 3개 넣어. 아니야, 주문탁 넣어야지. 주문탁 있어야지. 너 주문탁 있어야지. 좋아요. 나가서 대기하고 반대쪽으로 갑시다. 정신 걔네들. 나는 뭐 이제 정신 면역 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죠. 그냥 가서 다 죽이면 되죠. 주인공 혼자 솔플로 그냥 간다. 태극 데미지 돼 있네. 아, 또 깜찍한 짓을 하네. 또 이거 고세를 못 참고 말이야. 인간으로 돌아와. 근데 자이라는 여차하면 변신시켜서 하이 어빌리티 쓰게 하는 게 낫겠다. 괜찮네. 아,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칼날 같은 거 쓰면은 더 낫긴 한데.
다쓸 수는 없으니까 아, 해성 써라 그냥. 아, 건방지게 이거 입구에서 입구 컷을 하네. 아, 너 해성 왜 없어? 뭐야? 없으면 됐고. 아, 조금 많다. 두 배로 나왔는데? 안 되겠구만요. 해쳐줘라. 발리가 위험하다, 야. 야, 뭐해, 싸우지 않고. 발리가, 야, 아, 미치겠네, 얘네.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 게임을. 코앞에서, 이씨. 대기해. 이번에 없어라. 있네. 아휴, 정말. 김이남 쓰고 뭐 쓰고 가자. 아, 더럽게 많아. 인카운터가 엄청 세. 어떤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세. 기스한테 그냥 버프도 안 걸고 밀어버렸는데. 썼냐? 빨리 밀자 그러면은. 아우씨, 들어가는 게 무슨 저따위로 들어가냐? 아우, 저 안 통하는 것 봐라. 아, 손 되게 많이 가. 혐이야. 불이 그냥 안, 아, 불은 통할 텐데 아까 들어갔으니까. 어우, 야, 딜 들어가는 것 좀 봐라. 달달하죠? 에너지 드레인 당한 애 없구요. 다 풀어줬네요. 그래, 에너지 드레인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건데 풀어줘야지. 상급 힐링도 하나 가져가자. 아, 솔직히 다른 거는 넣을 필요가 없다. 아, 귀찮구만. 플래네타가 있으니까 내비 둡니다. 풀어줘. 풀고 대기하자. 발리가 좀 풀어줘. 그렇지. 좀 2000짜리 찍은 너무 완강해. 투명까지가 달리는데 저러면 안 돼. 이동합시다. 드디어 다 잡았네. 아, 당연히 뻔한 거니까 초능력 검으로 바꿔주고요. 어, 혼자서 다 쓸어버려. 아, 야, 뭐해. 너는 아니야. 너는 선 넘지 마. 야, 그리 가고 싶으면은 혼도 너 있어. 이걸로 지켜줘야겠다. 아, 물론 이걸로도 아, 잠깐만요. 얘들아. 나대지 말자, 얘들아. 그렇지. 애준 왜 나왔어? 자이라가 방망이로 바뀌었네. 발리가도 열심히 싸워주고, 너 싸우고. 너무 강해. 어, 주인공 지금 개사기야. 버프는 걸지 맙시다. 아까 보니까 뭔가. 그렇지. 가자. 확실하게 면역만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지. 경험치 캡슐이지 그냥. 다 죽여. 주인공만 가. 어, 야, 주인공만 가라고 얘들아. 짜져. 면역도 없는 놈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전투질이야. 야, 왜 이렇게 잘 버텨. 그렇지. 뭘 봐, 젠데나 여기? 어, 경험치가 미묘한데? 4000이면 지금? 원래라면은 이제 운버울크 정도면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버울크가 4000밖에 안 주네? 럼? 지금 못 주죠? 자이라한테? 아, 저 가져갈 필요 없는데. 야, 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진짜. 전에 있었던 감옥이랑 똑같아,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뭐해? 도우러 왔어. 렌을 고문한 거야. 아,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죽어버렸고요. 경험치 천주네요, 천? 거의 뭐안 주는 수준인데? 천이면 나에 대한 조롱이야. 열어봐. 왜 그래? 아, 에너지 드레인? 에너지 드레인 해줘야지. 너의 존재 이유인데. 에너지 드레인을 써주기 위해 존재하는 캐릭터인데. 에너지 드레인 못 막는 거 혐의죠? 해줘. 야, 너무 화끈하다, 야. 플러스 5짜리 무기라서 강력하죠? 일리시드의 막대. 무언가 지키는 자물쇠를 열어줄 것이다. 또 쓸모없는 거 줬다. 저런 건 지팡이에다 갖다 팔아야겠어. 여기 먼저. 아, 잠가놨냐? 아, 이걸 잠가놨어. 아래부터 가. 1, 2, 3, 4, 5. 써라! 그렇지. 데미지 몇이니? 힘 맥스야. 25에서 34. 그렇게 세진 않군요. 풀리면은 바로 한번 더. 강하다, 강해. 어우, 막대가 두 개나 나왔네? 쌍 모여봐. 아이 모여서 대기하고 열자. 괜히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야, 너무 좋은데? 올라가자. 야, 뭐, 이 자물쇠로. 아, 이거 열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열쇠 받았잖아, 막대기. 그렇지. 나왔죠, 붉은 새끼름. 뭐 나오려고? 뭐가 나와도 문제 없어. 데미지 자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일루시드 플러스 희펼기? 아, 극혐. 내 전투력이 더 극혐이지? 좋습니다. 열어줄래요? 갑시다. 아, 나보다 먼저 나가, 얘네. 뭐야? 이게 다야? 아, 너무 이벤트 없는데? 아, 이게 좀, 이거 오반데? 아, 이게 뭐야. 기스 한 키는 드래곤도 있고 데미리치도 있었는데. 개노잼. 갑시다. 걔네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드래곤도 있고, 데미리치도 있는데. 아, 데미리치가 너무 잡몹처럼 있어. 그렇게 센 놈인데. 이러고 나가놓은 걸로 하죠. 이쪽 맵으로. 파랑색, 보라색, 주황색. 주황색이라 붉은색이구나. 얘는 붉은색, 붉은색, 보라색. 이거 열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장해다. 한두 번 당했어야지. 오, 안 나오네? 웬일이냐? 이동합시다. 맵 이동이 아니네? 우리 보물 노리고 왔어. 해골을 부숴오고 나발이고 화면 좀 그만 보내, 이씨. 다시 카르소미어로 바꿔줍니다. 뭐, 할 것도 없이 이거 두 개만 걸면 되잖아. 가록, 록, 이름 심플한 거 아주 좋고요. 빨리 죽여. 얼음 셀러맨더. 발리간 언제 맞아도 아프구나.
발리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물약이나 먹어. 그렇지. 수환 해줘라. 예의가 있지. 해성도 한번 떨궈주고. 그렇지. 야, 너무 좋은데? 개사기잖아. 금고를 두 개나 갖고 있어. 아, 이게 그건가 보다. 내 그 최종 도끼. 내가 얘기한 저기 업그라면은 방어 올려주고 건강 올려주고 체력 재생 플러스 3인가? 엄청 올려주는 걸로 알거든요.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간을 보고 너무 코간한테 주고 싶었는데 결국 손을 못댔죠. 굴복하지 않는 자의 도끼. 야, 전투 도끼도 플러스 3 끼고 있어.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걸로 압니다. 방어도 1에 지금 생명점 재생 1이죠. 플러스 3 도끼네. 그냥 업그레이드 안 되면은 별로네. 야, 너무 범용성이 좋다 이거는. 아, 발리가 도끼 하나 줄걸. 아씨, 야, 너무 눈치가 없었다. 생각이 좀 깊었으면 줬을 텐데. 아, 어리석었어. 지들 지키고 있으면서 함정까지 설치해놨어? 독하다, 독해. 진흙골렘. 어, 좋죠? 진흙골렘. 수정망치. 수정망치가 아마 부수는 걸 겁니다, 저 럼을. 럼의 유리를 부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였나? 가스톤. 아니, 이제 부셔버려. 망치로 부셔. 10번 때려. 9번. 나 뭐였는지 기억 안 나. 존내게 때린다. 8번. 7번. 7까지 했다. 6번. 먼지로 보내버렸다. 아, 뒤지게 맞으면 되네. 어, 잘 가. 침묵. 침묵 쓰면은 바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빨리 써줘. 어, 자식 꼴에 마법을 한번 썼다 이거지. 야, 주문 타격 너무 좋다. 야, 주문 타격 시전 시간 몇이야? 이렇게 빨라? 이거 온데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와, 숨었구나. 왜 이렇게 빠른가 했네, 씨. 침묵을 쓸지 말지 좀 고민되는데. 아, 야, 아, 뭐 이렇게 두 번을 연속으로 써. 이게 안 되겠구만. 내려와.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야,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내려와. 죽었냐 이미? 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죽었네? 자식,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 말이야. 금방지게 어떻게 쓰는 거였니? 드디어 사용처가 나올 때가 됐죠? 사용처로 가득 찼어. 이런 거 왜 갖고 있는 거니? 아직까진 비올더는 있을, 비올더 능력도 막아주나? 검으로?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은?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자이라가 오랜만에 힘 좀 써야겠다. 코를 보니까 몇 개야? 아마 다 먹은 걸 겁니다. 8개 있죠? 하나씩 해봅시다. 파란 긴 원이야.
이게 파란 거 누르고 긴걸 누르고 원을 이런 뜻입니다. 동글 걸 누르면은 아니 능력이 올라가냐? 잠깐만. 그런 건 의도하지 않았어. 아, 네가 올라가는구나. 나는 얘가 올라갈 줄 알았지. 자동으로 그냥 주인공만 올라갈 줄 알았지. 지능이면은 자이라고 뭐고 그냥 이모엔 주는 게 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 이모엔 줍시다. 파란 긴 둥근. 이모엔. 푸른색, 긴 거, 둥근 거. 그쵸. 이거 올려면 이거 이제 필요가 없죠? 원래 지금 솔직히 이미 필요가 없긴 한데, 진작에. 아, 여깄네. 여섯 번 때리라는 게 여기 써 있구나. 머리. 방어 쪽으로 가자. 건강도 괜찮지. 건강이 오히려 더 낫겠다. 범용성 생각하면은 체력이 얼마나 올라가시나요? 아, 맞다. 법사라서 쓰는지가 없지. 버리는 탭에 넣어버렸어. 됐어, 버려. 개멸자, 은빛. 방어도 2대 생명점 15인데. 야, 이거 되게 좋네. 자이라밖에 못 낀다고? 아, 필요 없는데 저거? 할 방어도가 낫겠는데? 방어도가 낫겠다. 방어도로 가자. 방어도 좋지. 그리고 댕댕이 너무 지쳐서 간식 좀 먹이고 오겠습니다. 방금방 완전 찜통이네. 어제 되고 오늘 진행은 완전 거의 공략집이야, 공략집. 아, 민첩. 일단은 하나씩 하자. 위에서부터 민첩 올려주는 거. 빠른 파란 네모. 빠른 파란 네모라고 하죠. 다 나와봐. 주인공만 저 앞에 설수 있다. 어? 잠깐만. 잘못 읽었나? 파란 네모 짧은 그 뜻인가? 그쵸. 끝났고요. 다른 애도 되냐? 파란 네모 짧은 한번더 해보자. 응? 경험치를 먹지? 뭐야? 투옥 당함. 아, 같은 거 하면 투옥 당하네. 야, 와봐. 두 번째 거, 똑똑해. 파란 긴 원, 아까 했죠? 빼고요. 두 번째 거였구나.
마법 저항력. 긴 거, 파란 거, 녹색. 이미 얘는 맞아, 맥스인데. 에, 그래도 하자. 긴 파란 녹. 왜냐면은 카르소미 안쓸 때가 있으니까. 마법정 65 됐죠? 너 깜짝 놀랐는데 이펙트 나와 있어서. 중간에 녹색 삼각형은 손에 폭풍을 잡았어. 중간 녹색 삼각형. 아이템 좋죠? 폭풍의 별. 별로죠? 아, 다음. 근데 왜 쟤는 두개 나온 거야? 한번 더 해볼까? 중독삼? 두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치가 왜 나온 거야, 너는? 아까 나왔잖아. 아, 한 번밖에 안 돼. 개이득 보는 거는. 야, 뭐 받았죠, 방금? 철퇴 받았나요? 금붕어인가? 대체 이러면 필요 없죠, 이거. 버리죠. 랜덤인가 보다. 근데 겸추 나오네. 붉은, 긴 붉은 원. 긴 붉은 원. 터프가이 건강이겠지, 뭐. 방어도인가? 긴, 붉은, 이거 말고 또 있었나? 아, 됐어. 굳이 다 먹을 필요 없으니까. 원. 건강이 증가했다. 아, 좋죠. 개이득이죠? 매력인가 보다. 짧고 빨간색 녹색, 짧바녹. 굉장히 귀찮은 건데, 금방 하고. 야, 이거 완전 공략인데? 나 너무 매끄러운데 오늘? 완전 공략급이야.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 너 이제 매력 몇이냐? 매력. 매력이 이렇게 낮지? 너 매력 덩어리 아니었어? 모르겠다. 라인에서 하나 얻었고, 원래 18이었고, 19에 두개 21. 거기다 하나 얻었고, 22네? 근데 왜 이래? 매력? 매력 떨어지는 장비 입었나? 왜 이렇게 낫지? 아, 모르겠다. 다음. 지혜. 원, 네모, 삼각. 지혜는 비코니아 줘야죠. 너의 존재 이유인데? 얘는 전사 섞여 있기 때문에. 원. 네모, 삼각. 좋아요. 비코니아 지혜 몇이야? 19. 좋아. 너는 몇이니? 너는 14니? 어디 보자. 다음. 마지막이다, 마지막. 힘이죠? 짤죽네. 짤죽네. 무조건 해야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필요가 없다. 어차피 허리띠라서. 오크 전사나 오크 전선 몰라도 아마 삼단만상 포함하면 24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본편에서 1편에서 얻고 그걸 내보내기 해서 라인에서 2 얻고 3에서 그 힘이 19니까 22에다가 삼단만상으로 23. 그리고 여기서 이제 1 얻어서 24. 개사기죠? 버프가 필요 없어. 괴물이야. 똑같아. 너 이거 빼봐. 몇이냐 그러면? 19야. 낫다, 낫긴 낫다야. 가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나가도록 하죠. 다된거 아니야? 나갈 수 있지 이제. 잠깐만, 잠깐만.
이제 마지막 층이네. 야, 왜못 가지? 나 오늘 공략처럼 깔끔하게 했잖아. 이제 보내줘. 에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아, 불꽃만 봉 열쇠인데? 야, 어떻게 열지, 이거? 이거는 빠른 검색이다. 여기, 왓처스킵이었다? 2층 열쇠. 빨리, 빨리, 빨리. 아, 삼라만상 카드에 여기 보상 나와 있네? 22가지로 4가지를 뽑으면은 21가지가 된다. 뭔 소리야, 이게? 클래스에 따라 특정 능치가 영구적으로 상승한다. 별을 뽑으면, 아, 그래? 그렇구만. 어디 보자. 2층. 왓처스킵 2층에 포탈. 아, 그래? 여기 있다네. 얘 전원에 써 있다네. 아, 다행이다. 너 전원 어딨니? 잠깐만, 전원을 어디다 넣었니? 니책 내가 먹지 않았냐? 누가 지금 갖고 있어? 누가 지금 책 갖고 있어? 지금 꼬였잖아, 한번. 아이, 얼마나 깔끔했는데, 지네. 이거. 탈출하고 싶다. 삼각형을 누르고 붉은 바퀴를 돌린 중간에 3불 중, 3불 중. 가자. 아, 에드윈이 횡령해가지고 지금 망할 뻔했네. 갑시다. 25,000씩. 레벨업. 야, 레벨업 하는 것좀 봐. 몇이냐, 염씨. 어썸하다, 진짜. 숙련도 점수 하나 받았고요. 탁구가 잘안 오르네요. 도끼를 왜 찍어놨을까 내가 도끼 쓰지도 않을 건데 기린드는 많아도 좋으니까 야 대박 아 대박 오반데 대박 한봐아 어차피 아니야 아 비코니아로 보자 비코니아 대박 찍지 않았나 상급 기린도 주고 비코니아 대박 찍지 않았나 야 비코니아 대박 있지 너 아이씨. 비코니아야, 대바 있는 거 안다. 아, 여기 있네. 대바 한번 보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아, 참, 깜찍한 놈들. 겸 주러 왔구만. 해석 던져. 그렇지. 어우, 되게 튼튼하네. 혜성을 두 대를 던져서 내가 못 맞추긴 했는데, 아, 반대쪽에 있었구나, 완전. 야, 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좋아요. 진짜 경험치를 퍼주는구만, 아주 그만. 대반 보고 가죠. 이게 타락한 대반. 타락한 애들은 주황색입니다. 나왔죠? 대바는 활을 쓸 거예요. 활일 겁니다. 아니, 근데 메이스네? 대바는 주인공보다 훨씬 약할 겁니다. 얘 느리죠? 가속이 없죠, 지금? 계약하죠? 너무 약해. 주문도 좀 허접하고. 플레이타락은 병행이 안될 거예요. 안 되죠? 가자. 대박 넣어가 그냥 뭘로 뭐 어때?
날듯 말듯 날듯말듯아 여기 전투가 좀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다 열쇠 박아놓는 거지. 아 진짜 기억이 잘안 난다. 너무 옛날에 했어. 다 까먹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려니까. 골렘이면 우리 발리가 선생님께서 나설 때죠. 얼음 골렘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이제 던지는 걸 바꿉시다. 너 던지는 거할걸 그랬다, 야. 개쓸모없다, 쟤 지금. 아, 빨리빨리 쏴봐. 모래골렘이 뭐냐, 모래골렘. 와, 발리가 아프네. 살짝만 빼봐. 주인공도 아프네, 세상에. 잘 버티죠? 스니스, 플래네타. 잠깐만! 슈퍼 세이브 좋아. 야, 강하긴 하다. 역시 골렘이야. 골렘은 좀 너무 상위조인 것 같아. 다 강해. 걸을 타선이 없어. 고귀한 해골을 찾아야 된다고 하죠. 가자. 수니스가 있으니까 정령변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수니스가 딱 이제 정령변신한 자이라급인 것 같다. 여기 뭐 나오더라? 섬기는 자는 정신, 마음을 증명해야 된다. 오직 자기 있는 자만 최후의 봉인을 볼 것이다. 빗문 가까이 두루마리 하나가 있다. 학자가 쓴것 같다. 네 가지 색상의 유리 구체를 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는 두 가지 용도를 지닌다. 첫째로, 힘 등급을 바꾸는 물약이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너무 길어. 나 이래서 되게 욕했던 것 같아. 눌러봐. 야, 뭐야? 호코블린이 나온 거야? 왜?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맞춘 거야, 나? 됐어. 붉은색, 푸른색, 녹색 그리고 자세 푸른색. 다 눌러라 그냥 아싸리.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얘네들한테 안 지죠. 뭐 이런 애들이 나오냐 나와도. 모르겠는데 뭐 순서가 뭐야? 뭐 힌트 나왔었어? 뭔 순서지? 잠복들만 줄창 잡았어. 도로 해소하자. 여기 넣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얘는 개수가 안 적혀있지. 다른 건다 적혀있는데. 이 맵이 기억이 안 나. 해골을 소환했던 것 같아. 열쇠도 지금 하나도 없죠? 어딘가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돌연변이가 9,000짜리네? 깔끔하게 끝내줘라. 좋다, 좋기는. 레벨 누구야? 이모엔 9레벨 풀려, 제발. 그치. 넌 용순 필요 없잖아. 7레벨 좀 풀고요. 이렇게라도 풀어줘야지, 얘는. 너무 할게 없어. 얘도 침묵 넣고요.
채찍 넣고요. 8레벨 주문이나 풀게 봐야겠다. 아, 미로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게임 풀어 나가려면. 아, 김이남이 의미가 있을까 얘가? 아, 해성이나 줘라. 너무 낮아 목걸이가. 어떻게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와처 스킵. 와처 스킵 포기했다는 글이 많네. 잠깐만요. 1층. 1층. 아, 잠깐만요. 자, 럼더매드가 열을 포탈을 통해 아래 내려오면은 이걸 열기 위해 주위에 세 가지 기둥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상징이 있어야 된다. 봉인 중이 나가면 특별한 것을 먼저 박아 나가면 서툴 커다란 문이 보이고 열고 들어가면 정신의 실험 몬스터가 질주고 기습해 온다. 쓰러트릴 거 안에 들어가 바닥이 4개 있다. 오브가 보일 것이다. 주위에 4개의 기둥이 있다. 4개 버튼 누르는데 4번씩 누를 때마다 적이 하나씩 나오고 쓰러트리면 소환되는 적은 다음과 같다. 색깔당 총 4개를 얻을 수 있는데 처음 3개의 구슬은 킥 아이템 슬롯에 넣으면 사용 가능한데 그 다음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게 그러니까 킥 아이템 슬롯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템 쓰려면은? 그렇구나. 그렇대요? 써봐. 뭐 어떻게 된 건데? 힘이 올라갔네? 이거는. 이건 못 넣어. 잠깐만. 아, 모든 구슬을 그냥 일치시켜 넣기만 하면 돼. 저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 힘 증가한 거 빼곤 없네. 붉은 거 넣어봐. 뭐 능력이 바뀐다거나 그런 게, 아, 붉은 게 아닌데? 나 다시 불러오자. 귀찮다. 여기서 색깔별로 하나씩 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기둥 색깔과 구슬 색깔을 일치시키라고? 그렇네. 기둥 색깔이 이런. 이런 만을 받고. 아, 내 이거를 켜놔가지고 못 봤어. 정신의 열쇠. 여기서 열쇠 하나 까면 될 겁니다,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뭔가 하나가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하면. 그쵸? 전투도 있었지. 전투는 저기 조금 나중에 하자고. 꽤 셌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버프 뭐 이거 저거 쓰고 합시다. 아, 지났어.
아, 이거 말고 그냥 이거 써. 가서 써. 뭐 좀 유용한 거 없냐? 아,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이거로 써놔. 이거 쓰고. 빨리빨리 소환! 그렇지. 세이브하고, 그렇지. 야, 너무 잘 나왔다, 야. 당근 법사 돌이구요. 아, 쟤 레벨업 했네? 쟤한테 침묵을 걸었는데? 침묵 다섯 개 있기 때문에 다 걸 수 있죠? 일단 걸고. 왜 이렇게 느리지? 뭐 그냥 버프 안 걸고 시작하는데? 얘도 걸고. 아, 걔한테 왜 연쇄 번개를 써? 침묵 걸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왜 풀렸어? 아! 됐어, 싸워 그냥. 버프 바로 쓴다, 야. 플래네터 노린 거야? 아, 플래네터가 센 건 인정하는데. 야, 얘 세다. 야, 플래네터 저렇게 까네? 타격을 해, 중간중간에. 플래네터 풀비됐어. 플래네터야. 얘도 법사냐? 아니지. 성자지. 어우, 야. 물량 먹어라. 하나씩 잡읍시다. 뭐 숨은 거야? 뭐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죽인 거야? 숨은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할 만큼 강하진 않네요. 플래닛 한번 소환했어도 다 비벼졌겠는데. 야, 너무 강자로 생각했나? 다음에 나온 애들이 센 건가? 열쇠 나왔습니다. 대체 열쇠를 누가 가져갔니? 너냐?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요? 어, 열쇠 누구 갖고 있어? 쉐도우시프 지하실 열쇠를 아직도 갖고 있어? 어? 어, 잠깐, 열쇠, 아니야, 이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야. 야, 열쇠 어딨어? 어, 여깄다, 여깄다. 아, 뭐야? 떴다, 안 떴다, 해. 곰봉이네? 20% 확률로 추가 피. 야, 곰봉이 나왔습니다. 화염구 폭발. 우리 편도 맞는다 이거죠. 뭐 폭발이냐고? 화염 피해. 야, 고정으로 줘도 10이면은 그렇게 후하진 않은데. 레벨업이나 해. 이걸로 다 찍었네. 사제는 한번 개편해줘야 돼. 순수사제는 저 쓰레기를, 순수사제가 얼마나 허접한데 저걸 써주는데 개편 좀 한번 해줘야지. 근데 저게 저렇게 나와버리면 나는 뭐 어디가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전사의 해구를 찾아야 된다. 따로 길이 있었나? 아, 아래가 있구나. 뭐야. 계약해. 잘 들고 있네, 아이템. 아래로 갑시다. 헬름 신도의 유령. 모든 해낼 준비가 돼 있어. 난 어떻게 증명하지? 해볼까? 가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그만 부대껴. 이동. 오크. 뭐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것만 쓰면 다 죽이지 않을까 알아서? 야, 쟨 왜 못 쓰냐? 아, 갑주 썼구나. 됐다. 약간 위험해 보이는 녀석이 있는데? 해성 떨궈주고요.
이거는 마법으로 잡자. 어, 설마 뭐 궁수 오크가 세겠어? 오크가 세 봤자지. 어, 개쌤. 해성 개쌤. 야, 뭐야, 왜 안 떨어뜨려? 그렇지, 뭐야. 왜 계속 나와? 어, 계속 나온다, 진짜. 연구 통하지? 이 정도 티어 애들은.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안 되겠는데. 가서 프리하게 싸워봐. 계속 나오면 얘가 다르지. 계속해서 뿜으시면은 얘가 다르죠. 에드윈 너무 지금 허접한 상태인데. 저기 아 어, 저기 독한 놈들 있다. 야 감지할 거 감지할 거. 나 칼날. 그렇지 칼날 좋구만. 야 첸은 안 돼 첸은 안 돼. 왜 첸이야 하필. 물량 먹으세요 물량 먹으세요. 물량 먹으세요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 그렇지 너도 먹어. 아 씨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야 야 왜 재전력이 너무 빠른데 얘네. 야야 뭔가 훔쳐야 되나봐. 빨리 가 빨리 가. 창 저 최종 창인가 저기 업그라면 최종되는 창인가. 대사에서 이번 그만해 죽여 다 죽여 법사 죽여. 야 빨리 노려 다 노려. 와 어썸하네 진짜 얘네. 그대들의 체력은 훌륭하고 끊기는 감탄스럽네. 뭐 감탄스럽네. 무리들로 살아남았으니 시험은 완수네. 아 시험 빡세네. 어 괜히 갔다가 고통받을 뻔했네. 이 시험 한정으로 언더다크에서 그 녀석보다 센데 그 바일스폰 언더다크란다. 최근에 죽였던 바일스폰 걔보다도 센데. 첸만 나오지 않으면 돼. 첸이 문제야. 끈긴가 보다. 이 그 용기랑 이게 용기 아닐까. 드래곤 같은데. 드래곤 너무 후 많이 주는 거 아니니? 드래곤 딱 봐 드래곤이죠 맵이? 버프 걸고 가자. 가볍게 걸어. 너 많이 걸면 또 애매해지니까 게임. 너도 뭐 가볍게 아 이거 걸고 신성 이거 걸고 아직 걸지 마. 걸고 그렇지. 너 쓴 거냐? 여기서 이제 칼날 쓰고 매도 하이어 빌. 아 김이 나면 못 쓰겠다. 김이란 필요도 없어. 가자 닭 데려와. 그렇지 죽여! 뻔하지 드래곤인거 제법이군. 하지만 어 챗 나왔네 이번에. 에드윈은 오바야. 에드윈 오바야. 에드윈 오바야. 에드윈 오바야. 에드윈 안돼. 에드윈 나대지마. 에드윈 방망이 들고 싸우고 있냐 지금? 플러스 2짜리? 극혐이다 야. 이거라도 들어라 에드윈. 안되겠다 너. 너무 혐이다 야. 싸워봐 잘. 잠깐만 자 에드윈 안돼 에드윈 안돼 에드윈 안돼 에드윈 안돼. 빠른 반응 속도 좋았어.
자, 에드윈 도망가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네. 챈 꺼져, 챈 꺼져. 좋아요. 잠시 왔고요. 칼 나왔습니다. 해골 나왔다. 아, 해골 나왔다. 이게 그 해골인가 보다. 전사 해골. 하루에 한번 하급 회복에 레벨업스 효과 무효화. 어, 괜찮은 능력이죠. 특수 능력으로 효과 무효화라고? 쓰레기네. 플러스 3야. 어, 이거 이게 플러스 6까지 되는 거였을 겁니다. 어, 능력이 초 강화 전에는 없네 그냥 아예. 그리고 네가 지금 끼고 있는 검을 생각하면은 제가 더 낫지. 범영성 생각하면 힐링도 가야지. 편하니까. 창 업그레이드해서 교체 주면 딱일 것 같은데. 야. 비코니아 좀 꺼내봐. 그러고 그래, 야 비코니아 비코니아 야 비코니아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흥분했어. 야. 야. 얘네 이렇게 다 흥분했어. 풀어줘. 그렇지. 한 번 더 풀어. 풀어줘. 그만 가 그만 가. 투사체보다 빨라. 투사체보다 빨라. 야 됐냐 됐냐? 어. 뭐였지? 어. 나간 다음에 대기하면 되죠? 저거 지금 휘건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음은 뭐라 그랬나? 명.. 뭐.. 약간 인성시험이었나 다음 거는? 이거 인성시험인가 보다. 아, 뭐 지혜 실험 그런 건가? 나는 자매들만큼이나 형제들이 있지.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보다 두 배나 많은 자매들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몇 명의 자녀들이 있을까? 나는 자매들만큼이나 형제들이 있다. 형제들보다 두 배 많은 자매들이 있다. 내가 형이 하나 있으면은 아니지. 내가 형이 형제들의 자기가 포함되는 거야? 아 자기가 여잔가? 자기가 여자면은 아 여자 자매니까 여자겠구나. 제가 여자고 언니가 하나 있어. 그럼 둘이지. 거기서 형제가 둘이고 두 배 아니 그럼 안 되는구나. 잠깐 누나가 둘 있다. 아 언니가 둘 있다. 그럼 셋이고 어, 언니가 셋 있어. 그럼 네 명이고 형제는 둘 있고. 아 이제 이제 이상한데 이거는 찍으면 되지 않을까? 아 힌트가 아, 난 여자야. 다섯 명. 전부 톡 당했어. 야 수가 많네. 수가 좀 적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여자고 아 내가 여자로 대입하니까 내가 너무 헷갈려. 많은 자매만큼이나 많은 형제가 있다. 자매가 같은 수고 형제가 같은 수다. 언니가 한 명이고 언니가 둘이면은 형제가 둘. 언니가 셋이면은 형제도 셋. 언니가 넷이면은 형제도 넷. 형제들보다 두 배 많은 자매들이 있다. 나 전에 이거 한 번에 맞춰가지고 어 나 되게 똑똑한데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아니지. 누나가 한 명 있으면은 형제도 하나 있고 형제 입장에서는 자매가 둘 있으니까 세 명이네 그러면은. 아니네? 잠깐만 아니라고? 일곱 명. 내가 여자고 어, 누나가 세, 언니가 셋 있어. 그리고 형제가 셋 있고 형제 입장에서는 자매가 두 배 있다고? 아 형제 입장이니까 포함이구나 자기를. 아 맞아. 전에 한 번에 맞췄는데 어떻게 계속 멍청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시험 통과하려면 동전 게임에서 날 이겨야 돼. 좋아. 규칙은 간단해. 동전 11개 있어. 우리는 차례를 바꿔가면서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 동전 가져갈 수 있어. 아 네가 먼저 하지 않겠어? 아 이거 얘가 해도 유리했던 것 같아. 두 개, 세 개 집으면은
내가 조금 다시 한번 하자. 기억 안 나. 어떻게 세개 집어? 한개 집고. 아,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했더라? 나 기억 안 나. 2개 집고, 1개 집고, 8개 남았고, 3개 하면은 5개. 됐다. 똑똑하게 이겼군. 아이템 내놔. 똑똑이고 나발이고 아이템 내놔. 전혀 똑똑하지 않았어. 개 찍어서 이겼어. 아, 나, 씨. 짜증나네. 야! 여기서부터라고? 저장 안 됐어, 나? 어떻게 했지? 아, 별거 보상도 별거 안 주잖아? 근데 왜 숨겨놓은 거야? 바리바리 숨겨놨어. 가자. 아싸, 열쇠 머금. 마음의 열쇠. 위에서 해골 주고 해골 소환해서 하면 이제 되겠죠? 대기에서 체력도 풀이니까 소환하자.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안 뽑아도 쓸만했던가? 레벨업은 잡고 하겠습니다, 한 번에. 아주 오래 걸리는 거네. 아. I'm waiting. I'm still here. Yes. 이제 얼추 맞지 않을까? 아, 맞다. 이거 시연이 빠르지. 그럼 에, 모르겠다. 대충 해. 어떻게 되겠지 뭐. 칼날. 넌 남겨놔. 아, 야, 뭐 했어? 아, 왜뭐 하냐? 아, 너 소환하다 말았냐? 소환하지 마, 그럼. 야, 변신해. 그 변신을 싸워. 짜증도 죽겠다, 야. 나만 와. 아, 뭐 하나만 선택한 줄 알았는데. 됐다. 야, 나온다. 아래. 너왜 풀렸냐, 얘네? 한 턴이 벌써 지났어? 감속 칼날 상급 저주 어딨지? 상급 저주. 아, 너무 마법이 많아서 헷갈려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네. 요트신 세니까 요트신 됐어. 다른 애 그만 걸고 밀어내 좀. 밀어내. 얘네 밀어내. 그리고 밀어. 일단 밀어낼 만큼 밀어내고. 에드윈, 무사하니? 아직, 아, 능력치 흡수당함, 기미남. 아직 괜찮죠? 너 꼈구나. 아, 껴서 못 움직이는 거구나. 이길 수 있냐? 좀 센데, 얘네? 누워있는 애부터. 이렇게 오래 걸려, 누워있는 애 잡는데. 쟤뭐 걸렸길래 저렇게. 아, 칼날 방벽 헬인데? 이 모양 너무 위험하다, 야. 줌타약 쓰고, 이 모양 힐해줄 준비하면서, 얘를 그럼 풀이도 둬야죠?
얘도 아웃 당했어? 아, 병원 침대 소환해라. 아니면은 이거 써버려? 준비해. 힐할 준비해. 아, 얘부터 죽이자. 이모에는 아직까지 안수치료로 버텨. 어, 이모에 나왔다. 왜 너 자꾸 활을 안 쓰는 거야? 빨리 죽여. 잠깐만, 왜 이렇게 레벨 드레인을 심하게 하냐 얘네? 이모엔 빠져봐. 에드윈 빠져. 물량 먹어. 빠져. 에드윈 빨리 빠져. 아, 큰일났다. 안수치료 줘야겠다. 안수치료 없어? 잠깐만. 완치 줘야 돼. 완치 되냐? 나와. 아, 벌레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죽여. 에드윈 발리가. 침묵 걸어서 변수를 없애고. 어. 아, 게임이 복잡해졌어. 야, 뭐 걸었다. 아, 체력 없을 때 걸었나봐. 아이, 자식 저거 안 되겠구만. 야, 풀렸어. 아, 바로 풀렸어. 야, 발리가 저거 써버렸네, 저 새끼 저거. 아휴. 야, 일단 프로텍이야. 가자. 찍어. 그렇지. 뭔가 안 좋은 거 받아준 것 같아, 적절하게. 그리고 자우빌 칼날방법 쓰기 전에. 아, 이름 애매한데. 잠깐만. 쟤 이모엔 뭘 당한 거야, 저 새끼는. 그건 좀 아니죠. 아, 개오반데. 너무 짧어. 6초가 아직 발리가 안 섰죠? 얘 노리고 이모엔 빠져. 이모엔 확실하게 할 거 해야 된다. 날려. 날 수 있는 거니? 못 날렸다. 빨리 잡아. 얘를 위로로 보내야 돼. 그게 너의 지금 임무야. 위로가 없네? 이거라도 쓰세요! 발리가 때려. 발리가! 개 미개한 녀석. 못 쓴다. 이상한 짓 한다. 시간 정지 쓸걸. 얘 왜 이렇게 말을 다 안 듣냐, 지금? 다 걸렸네? 아, 왜 이렇게 상태 이상이 많이 걸리지? 이렇게 걸릴 정도야?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맥을 못 출 정도야, 지금, 우리 파티가? 아예 그냥 개작살이 다 버렸는데? 법사만 빼자. 아니, 그냥 다 풀리네, 버프가 그냥 아예. 어. 어떻게. 아, 이딴 게임이다. 일단은. 아, 왜 이렇게 많어. 아,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 나 근데 좀 하고 싶은데. 아. 나 여기서 이렇게 패배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 다음에 가자. 아, 그래, 여기가 좀 셌어, 비교적. 일단은 다음에 갑시다. 아, 너 레벨업이나 하자. 시간 너무 갔다. 내가 너무 저 전투에서 끌었다. 육척봉. 아, 근심하다. 창, 다트, 곤봉, 양손무기 하나만 줘. 하이어빌리티. 에너지 칼라는 필요 없고. 에너지 칼라 좋긴 해도 역시 힐인드, 상급 힐인드지. 어차피 에너지 칼라 쓰면 공에 10이잖아 에너지 칼날 같은 거는 구비가 됐었는데. 다음에 이거 잡고 여기 가서 깨고 이제 여기 던전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하는 걸로 하죠. 썸네일 다 찍고 싶은데.
이렇게 찍자. 수고하셨습니다. 뿅.